안 시켰는데? 아니 나 이거 못 먹어. 안 되겠는데? 내 입맛은 몰라. 빡센데? 어 안 먹어. 못 먹겠다. 문자나 뭐 이런 거 판다고 그랬는데 어디 있는지가? 자 여기 한번 시켜봅시다. 뭐가 있는지. 일단은 이거는 음료인데 지금 밥을 먹어야 되니까. 아 땡큐. 여기는 그거예요. 현지 식당. 저 병신 새끼들. 일단 여기 보면은 막 이런 소스들이 있는데 소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간장이요. 간장은 필요 없어요. 근데 진짜 베트남은 소스 종류만 100가지가 있는데. 공짜 파는 데가 잘 없는 것 같은데. 있을 수도 있어요. A few inches later. 그냥 한번 먹어. 좀 더 달고 좀 더 육향이. 어, 육향이. 그래서 여기 이런 거 넣어줘야 돼. 아, 그냥 넣어야 되나? 아, 그냥 넣어도 되고 뭐. 근데 잘 안 씻었나 봐. 아니. 안 시켰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사는 베트남 음식들도 우리한테 입맛을 맞춰가지고 한 거야. 베트남은 좀 진짜 세다. 사골 먹는 거 같아. 빡센데? 안 먹을 거야? 어, 안 먹어. 못 먹겠어. 가기는 맛있지? 나는 뭐 다 괜찮은데? 모닝글로리도 있으니까 모닝글로리도 나오고. 아, 이거 시켰구나. 와, 맛있어 보이네요. 먼저 모닝글로리.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비싸게 팔잖아요. 뭐부터 먹어볼까? 나는 얘를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마 짠데 끝까지 먹은 것 중에 제일 나. 맛있다. 괜찮아. 다행이네. 맞아. 한국 스타일이야 약간. 아. 또 시켰어? 네. 스프링 많이 시켰어. 스프링 롤입니다. 똑같을까 우리나라랑? 어때요? 아 새우 스프링 롤이야? 어? 새우야? 새우인 거 같은데? 아 새우구나. 스프링 롤처럼 생겨가지고 먹을만해? 먹을만한데 한국 스타일이 더 좋아 나는. 네. 이거 같이 먹어야 맛있을 것 같아서 닭을 일단 좀 분해를 할게. 좀 질길 거야, 그게 아, 닭이. 안 떨어져. 어, 얘네들 닭이 부드럽진 않아요. 얘네들은 닭 근육질이야. 닭에 발라져 있는 소스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닭만 한번. 여기는 진짜 강하다. 강하지, 향신료가. 어, 어마어마해. 자기가 나를 너무 과대평가했어. 아... 내가 베트남 음식을 내가 그게 잘 먹지 못할 것 같아. 대체적으로 음식이 좀 강한 편이고. 강하고 짜고. 어. 잘 좀 먹을만. 나 같은 경우는 좀 힘들어. 어. 그러니까 너무 로컬 음식인데 향이 너무 세고. 나도 베트남 태국 음식 꽤 잘 먹는다고 생각을 했거든. 서울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가 많이 변형시킨 거야. 나 정도는 돼야지 먹는다고 할 수 있어.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and you're not really fine. You just can't get into it because they would never.
아줌마들 헷갈림. 29만? 14,500원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싸다. 한 그릇 따네. Where is the money change? 공항에서 그거밖에 안 했지? 너무 환율이 안 좋아서. 호텔이 많이 불렀어? 호텔에서 나중에 바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우 밖에는 은근히 걸어다니니까 조금 약간 땀이 날랑말랑하네. 후덥지근. 그래도 시원한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 예예. 요거 나 무서운데. 나도 무거운데. 아 괜찮아? 몰라 그냥 가는 거야. 무서워. 자기야 무서워. 찍고 있어. 어 아, 나... 어떡해 이 아저씨. 너무 천천히 가는 거 아니야? Hello, hello. Football. Korea. Korea football. Yeah, Korea. 박항서. Number one. American, yeah. You know, American live in Vietnam. Yeah. Saigon. Ah. After American go home. Yeah. You know me. 성당까지 왔어. 아베 마리아. 여기 커피숍 저기가 유명해. 안 떨어진다고? Oh my god. Yeah, yeah. 근데 왜 거리가 하나도 안 줄어들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한다. 재밌어? 아, 무서워서 계속 이러고 있잖아. 와 여기 진짜 좀 되게 미국적인 게 딱 느낌이 딱 남아있네. 일단 내리고 미국이고 뭐고 가 너무 무서워하지마. 자기 자기 처음에 오 되게 웃긴다. 자기 먼저 쫄아갖고 내가 진정시켰잖아 지금. 아니 자기가 앞에 있으니까 되게 5분 전에 뭔가 안정적이야 지금. 난 얼마나 무섭겠어. 200 베트남 200 200 dong Vietnam dong Vietnamese 200 dong Vietnamese 10 10 Money exchange. $100. 또 어느 정도 맞춰주는지 모르겠어요. 1억 900 3만 동이야. 1억 900 받아 그냥. 오케이. 가까운 카페 가면 될 것 같아요. 마음껏 해도 돼요. 1억 동이 있으니까. 이거 how much 얼마? 2만 동. 그럼 1,000원인가? 아 1,000원. 오케이. Just one. 아 이게 1,000원인데 그 아저씨 이거 10개 사 먹는 돈을 받은 거야. 그렇죠. 택시도 1,000원에 택시 부르는 게 더 쌌겠다. 아 돼지고기 들어가는 거. 한번 먹어봐요. 근데 진짜 되게 싸요. 근데 또 고기도 많이 넣어줘. 많이 넣어. 그렇습니다. 맛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가다가 하나 사 먹은 거니까. 위생면에 있어가지고 예민하신 분들은 못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막 여기는 장갑 안 끼고 저 손으로 뭘 했는지는 몰라. 화장실 갔다 왔을 수도 있고. 땡큐. 드셔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빵 너무 맛있다. 빵이 너무 맛있다. 뭘 시키고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은 올라가 보죠. 아주 좋습니다. 어이구. 물고기도 좋네. 자, 시그니처 메뉴가 있어요, 여기. 아, 뭐래? 시그니처가 뭐래? 일단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안카페에 왔습니다. 어때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괜찮네. 근데 베트남의 단점이 그거야. 신호 체제가 없어서 건널 때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건데 오토바이가 너무 많으니까 귀가 멍멍해. 좀 약간 그런 것 같아. 너무 소음이 진짜 심하지. 너무 심하고.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좀 고즈넉하잖아. 조용하게 이렇게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귀가 떨어져 나. 오토바이 쪽이 때문에. 네. 코코나. 이거 뭐야? 용과 같은데? 용과? 이걸 먼저 먹어야지. 그렇지. 패션 후르츠 같아요. 그냥 마실까? 그냥 마셔봐요. 뭐 위에는 뭐가 깔려져 있긴 한데. 어때요? 시원한데, 우리 스타일은 아니야. 아, 그래? 약간 애들인가? 애들인가? 되게 단가 보네? 아니, 베트남은 어딜 가나. 이 풀을 심어서 다 이걸 주나봐. 원래 난을 좋아해가지고 여기 파랑 이런 걸 주나. 코코넛 커피 한번 먹어볼게. 맛있다? 괜찮아. 진하진 않아. 되게 연하고. 좋습니다. 그냥 뭐 커피네요. 자, 일단은 오늘 그냥 뭐 아무런 정보 없이 사람이 많은 로컬 음식점에 가가지고 보셨는데 어때요? 나는 걱정이야. 첫날인데 이렇게 음식이 안 맞을 줄 상상도 못해. 지금 여기 와서 배부르게 끝까지 먹은 게 하나도 없어. 어떡하냐. 일단은 한번 그러면은 여기에서 유명한 집, 맛집이라고 하는 데를 다 한번 찾아가 볼 것. 그러면은 정말 여기에서 맛집이라고 돼 있는 데는 검증이 되는 거겠죠. 아, 갑자기 급 드는 생각인데 자기가 예전에 어머님하고 가족들하고 몇 년 전에 다낭을 갔었잖아. 그러고 나서 오늘 나랑 지금 여기 나트랑에 온 건데 베트남을 자기가 꼭 가자 그랬잖아. 계속 너무 맛있고 싸고.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싼 거는 맞는데 너무 맛있진 않거든. 근데 우리가 오늘 간 데가 관광객들이 거의 안 가는 로컬 음식점이었어. 근데 자기가 다낭도 그때 완전 로컬 많이 갔다고 그랬어. 근데 다 입에 잘 맞고 식구도 다 너무 잘 먹었다고 그랬거든. 자기가 조금 약간 입이 좀 까다로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Why? 무슨 what happened? 아니, 이 아저씨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우리 가야 된다고 지금.